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 토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집회 주제는 이거예요. 이제 승리하라. 한번 외쳐볼게요. 이제 승리하라. 이제 승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권면이며 위로이며 명령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캐캐 묵은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료되고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저마다의 권리학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승리를 꿈꾸고 이제 승리를 기대한다면 이제 우리가 저마다 싸우고 있는 내 골리앗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저마다 한 해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저마다 기도하고 꿈꾸잖아요. 그거 여러분 1년 동안 가지고 가세요? 어떤 때는 한 6개월만 지나도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뭔 기도 제목을 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들은 그것 붙들고 계속 목사님만 기도하고 있지 저는 정작 뭘 썼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냥 아무데나 눈을 갖고 펀치를 날리며 누구든지 한다 얻어 걸려라 이러면, 혹은 방향 없이 그냥 막 달리다가 우연히 결승전을 통과해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분명히 내가 승리하고 싶은 여러분 꿈꾸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바랄 때 승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꼭 설교의 단상 아니래도, 이렇게 뭐 파워특강 아니래도요, 저기 문화센터의 교양 강좌, 혹은 뭐 승리, 성공학 강좌, 모티베이션 동기 부여가들의 이런 뭐 멋진 연설에서도 이런 말씀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이제 성도들의 더 깊은 가치관을, 그 너머의 이상의 귀한 가치관을 전해야 목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상대하는 목표,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열심히 쫓아가서 그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승리 너머에 더 귀한 가치. 자, 그래, 당신의 골리앗이 저마다 있는데 그 골리앗 이겨서 뭐 할 건데? 자,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목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당장 허물어뜨리고 오늘도 승리하고 득하고 싶은 원하는 것들은 목표입니다. 근데 목적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 목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가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목표 지향적 인생은 살게 하는데 목적 지향적 인생을 살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자, 헷갈리시죠? 어떤 것이 큰 개념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에요? 목적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고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전투에는 패하더라도 전쟁에는 패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아리까리하지만 똑같은 거. 어떤 것이 큰 개념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전투가 큰 개념이에요? 전쟁이 큰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 안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모든 전투를 싹 다 이기고 전쟁을 승리하면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러긴 쉽지 않고요. 전쟁 역사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떤 전투는 지기도 하고 어떤 전투는 이기기도 하는데 그 양산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쟁이 승리하고 패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는 좀 패하더라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전쟁을 졌다는 건 민족과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투는 좀 양보하고 패할 수 있어도 전쟁에는 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 너머에 더 큰 이상과 가치, 내 삶의 궁극의 목적,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물어봐요. 제가 이제 자녀들의 공부에도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가끔씩 가서 야,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예, 전 서울대입니다. 예, 전 카이스트입니다. 예, 전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때만 좀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인생이 10여 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그죠? 어떻게 어떤 대학의 학위가 그 공부하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일개 직업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서울대 혹은 의사라는 직업이나 혹은 이런 학교는, 학과는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너 서울대 나와서 어떤 인생을 살 건데? 자,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너 의사가 되면 그걸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 건데? 네가 변호사가 되면, 네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영화로움을 올려드릴 건데? 자,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답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을 목표지향적으로만 살아왔지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돈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구하면 이건 천박한 거예요. 이건 싸구려 은혜고 싸구려 축복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궁금증, 하나님의 관심 뭐냐면 그래 너 100억 벌어서 뭐 할 건데? 자, 너 서울대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너 의사가 되면 뭐 할 건데? 너 병치료 되면 뭐 할 건데? 너 운양선복에 부흥하면 뭐 할 건데?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지금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 질문에 답이 없어요. 그냥 부흥 자체가 이건 목표인데 부흥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목적은 없고 그냥 부흥이 목적이야.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냥 서울대가 목적이야. 의사라는 직업이 목적이야. 한의사라는 직업이 목적이야. 변호사라는 직업이 목적이야. 이건 불행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아닌 목적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금방 좌절하고 언젠간 절망에 쓰러져요. 왜?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서울대가 인생의 목적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모든 인생의 목적이 서울대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만 가면 인생의 모든 것이 완결되고 종결되고 뭔가 성취되는 느낌이 나야 되잖아. 엄마도 속였거든. 얘, 너 대학만 가봐라. 남자친구 다 생긴다. 안 생기거든. 아니, 서울대만 들어가면 뭐가 진짜, 나는 12년 동안을 오로지 한 가지 인생의 목적, 서울대만을 꿈꾸고 왔으면 서울대를 들어갔어. 어찌됐든 뭐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갔건 뭐 수시로 들어갔건 정시로 들어갔건 뭐 어떤 특채로 들어가면 이제 목적을 이뤄서 뭔가 완결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가보니까 또 자격미달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너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또 계급을 나누고 장학금을 받기엔 또 자격미달이고 거 중에서도 또 좋은 대기업을 입사하기엔 또 자격미달을 또 선포받아. 이게 뭐야? 나는 서울대만 들어가 뭔가 완결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한 명문대학에 들어가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식들 그런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는 막 업고 다닐 것 같고 아무런 여러분 소원도 없을 것 같죠? 우린 꿈 같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상관없는 별나라 얘기지만 니들 서울대 못 가는 건 아니잖아. 차비가 없어서 안 가는 거잖아. 우리가 하버드 못 가는 거 아니잖아. 비행기 값이 없어서 안 갔던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뭐지? 이러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건 목표였던 거예요, 목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인생.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야. 하나의 길일 뿐이야.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목표는 어그러지고 깨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분명한 서울대가 목적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좀 깨질지라도 의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목표였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스러운 삶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의사가 안 되면 간호사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 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아니라도 여기에서 뭔가 낙심하지 않고요. 여러분 또 다른 꿈을 꿔요. 내가 비록 서울대가 그 목적을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던 건 분명해. 근데 내가 뭐 지방대나 전문대를 가서 뭐 좀 그 길이 멀어졌을지라도 좀 돌아가면 되죠. 아니 좀 많이 돌긴 해도 좀 한참 돌긴 해도 어쨌든 갈 수는 있어 그 길에.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에 절망이 후회는 있고 실망은 있어도 절망과 좌절은 없어요. 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서울대 아니면 또 다른 데를 찾아 울산대 가서도 가도 되고 전문대 가서도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과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목표지향적 인생을 자꾸 여러분 주입시키고 이거를 자꾸 가르치면 당신의 자녀가 언젠가는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해서 쓰러지고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인생의 큰 목적, 네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꿈꿔야 될지에 대한 아름다운 목적을 심어주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자꾸 목표지향적으로 내 인생을 가두지 말고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좁은 시야로 계속해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자꾸 나를 자격지심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갖고 맨날 쫓기듯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마다의 목표가 있어요. 오늘 싸우고 있는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길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차라리 다윗처럼 골리앗을 싸워 이기면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이런 건 차라리 좀 쉬워요. 차라리 이거는 좀 행복해요. 열심히 해서 이기면 되니까 그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자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세운 목표와 목적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투와 전쟁의 유익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어요. 다 싹 다 이거 전쟁에 승리하면 좋겠는데 어떤 전투는 오히려 물러나고 포기하고 그것을 그냥 뒤로 후퇴하는 것이 내 자존심에는 좀 치명상을 남길 수 있어도 전쟁의 승리에는 아주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지는 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후퇴하고 물러나는 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단장이 연락 온 거예요. 대대장한테, 야 지금 우리가 가만히 전세를 보니까 그 전투는 그 고지는 그냥 포기하고 도망쳐 적을 유인해. 너희들은 그게 너희들의 임무야. 그리고 그 고지를 버리고 우리는 등을 돌리고라고 도망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는 패배처럼 보여도 큰 전쟁의 승리에 유익이 된다면 우린 기꺼이 그 전투의 패배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 갑자기 대대장이 사단장이 전화를 받더니,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사전엔 후퇴란 없습니다. 전 절대로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대대원들을 돌격 앞으로, 오히려 사단장은 거꾸로 이 고지를 그냥 넘겨주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더 중요한 전선을 맡으라 했는데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 피를 흘리며 끝까지 지켜냈어. 막 자기들끼리 행복해 이 고지를 지켰으니까. 근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참 용감한 군인 같고 참 능력 있는 열정 있는 군인 같고 애국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애국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오히려 열심히 살았는데 전쟁에는 오히려 진짜 큰 하나님의 뜻에는 오히려 전쟁에는 오히려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이건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와 목적이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저마다 세우고 살아가요.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계도 다 풀리고 병도 낫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위배되고 상충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관계 좋은 게 좋죠. 근데 그 관계의 행복함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서원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인생의 큰 목적의 틀에는 위배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관계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대학을 가는 게 내 인생에는 목표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세운 큰 목적, 인생의 목적에는 위배되고 상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학교를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받는 게 무조건 다 좋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병이 드는 것이 사도바울처럼 때로는 안수 목사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유익이라면 나는 오히려 건강한 것보다 연약함을 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풍요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관계의 한몫을 누리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여러분 이게 승리고 성공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되어 내가 인생을 드려 해야 될 그 인생의 목적과 뭔가 상충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있는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럴 때 선택이 단호합니다. 목표를 내려놔요. 목표를 포기해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 목표지향적 사람들은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 없이 목표에 매몰되어 목표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목적을 오히려 그러니까 전투에 승리하느라고 미쳐서 전쟁이 패하는 줄도 모르는 억울한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너희들 열심히 공부한잖아.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의 성공이 하나님 영광 되기 위해서 한다고 난 지금까지 수능 혹은 입학할 때 기도하는 사람 치고 우리의 목사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좋은데 서울대를 원하고 그죠? 좋은 과를 원하고 또 좋은 직업을 꿈꾸더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게 쉬워요? 서울대 가고 뭐 좋은 명문대 가는 게 쉬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야.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의 권리학과 미친 듯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뭐 대충대충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싸우는데 이 치열한 싸움에 입시 지옥, 입시 전쟁이라 불려지는 이 치열한 싸움에 매몰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울대가 필요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이제는 그 입시라는 의대라는 좋은 명문대라는 이런 치열한 권력과의 전투 속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일날도 빠져 공부하러 가야 된대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 가기를 오히려 부모들이 종용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목적과 목표를 혼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목적과 상충한다면 당연히 목표를 깨야죠. 전투를 포기해야죠. 근데 우리는 목적이 흔들리고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오늘도 진짜 목적을 오늘도 내려놓은 채 목표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개업을 해요. 여러분 가게를 식당을 열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개업식에 가서도 목사님 진짜 돈 많이 벌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 성교에 사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 그러지 뻥을 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가게를 오픈해요. 요즘 가게가 쉽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요식업이나 신생 이런 가게들은 3년 안에 10개 중에 7, 8개가 문을 닫아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이 치열함을 제가 부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싸워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큰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놓고 이제는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도 빼먹어야 되는 주일날도 성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 목사님 요즘에 치킨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누굴 특정 치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 4년 전 내 설교를 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이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말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내가 이건 예언자적 난 설교라고 생각해. 4년 전 설교에 똑같이 나와요. 목사님 요즘 치킨집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10개면 7개가 분리다 돼요.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오늘도 주일 성도도 안 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런 걸 그냥 놔두시겠냐고. 망해버려야지. 여러분 오늘도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도 본질을 모르고 여러분 적개심으로 사온 사람은 되게 추해진다고 그랬잖아. 흉해진. 여러분 오늘도 목적을 혼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매일이 매일이 헛헛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분명히 경고하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목적 붙드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는 성숙함 있길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 뭐 또 오해가 생길까 봐 좀 그런데 하여튼 선진국일수록 목표 지향이 아니라 목적 지향으로 가요. 이거 분명해.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유학생부에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전도 대회를 열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초대해가지고 유학생들 초대해서 밥을 막 해주고 고기도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이런 바비큐 파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회는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매끼를 예, 매식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내고서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번에 우리 유학생 회가 이 전도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이제 부족하니까 유학생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한 끼를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레라이스를 우리가 해서 이렇게 카레라이스는 뭐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양파나 잔뜩 썰어놓고 그까이 거 뭐 감자나 막 대충 한 포대기 놓고 고기 슬슬 그냥 두어 개만 뿌려놓고 고기 맛이 안 나면 다시 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일 안 들겠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카레라이스를 팔면서 그 수익금으로 전도 행사에 쓰기로 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외국인들도 있고 영국인들 현지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재밌는 것은요 한국 분들은 무조건 와서 딱 처음 묻는 목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얼마 필요한데. 얼마 모아야 되는데 이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영국 분들은 한 분도 너 얼마가 필요한데를 묻지 않아요. 100%다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 목적이 수긍이 가면 얼마든지 더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또 사대주의자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성숙함을 본 거예요. 그냥 우리도 좀 더 성숙 우리가 더 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난 이분들이 더 성숙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목표가 관심이 많아.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입돼서 살아와서 그래. 근데 그들은 목적에 관심이 많아요. 이 돈이 왜 필요한데. 그래서 그 목적에만 부응하면 여러분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100억을 달라 10억을 달라 이러면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고 부응하는지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이 목표가 목적과 상충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목표를 좀 버리고라도 목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전투는 좀 포기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는 꼭 갖고 올 수 있는 즉 내가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못하고 살아도 결국 인생을 헛헛하게 망치지 말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참 행복해 놓으라고 나는 후회가 없느라고 여러분 세상이 나한테 요구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너무 당당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어요. 그죠?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싸움 전투예요. 그죠? 지금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사는 절대절명의 그것도 어마무시한 골리앗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치열함 속에서 다윗은 오늘도 내가 골리앗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미친 듯이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골리앗과 왜 싸우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은 갖고 있더라든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품과 공중의 새들에게 줘 온 땅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그는 내가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 내가 나중에 왕이 될 때 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뭔가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내가 요 싸움만큼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가 싸우지 못하고 다 벌벌벌 떨면서 핑계의 바위 속에 변명의 숲불 속에 써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안하다 죽었다 행복하자 도망치자 절망에 길들여져 있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 민족들을 향해서 오늘도 답답한 걸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저 이방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비방한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건데 내가 네 목을 베버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싸그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온 땅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했던 다른 온 이방 땅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온 땅으로 하여금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과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오늘 싸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승리가 단순히 개인적 승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겨야 돼. 여러분 때로는 좀 침체되고 여러분이 조금 또 좀 약간 몰락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흔들리고 여러분 가게가 조금 무너지고 여러분 육신이 좀 연약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나에게만 손가락질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은 당신이 반드시 이겨내야 돼. 그래서 내가 당신의 골리앗을 박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명해야 된 싸움에서는 결단코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공부는 선교야 순교자적 각오로 내가 공부밖에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네가 뭐가 있어? 니들이 박스를 죽겠어? 선교사로 떠나겠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공부야 공부 공부를 목숨 걸고 해서 선교사 아멘 안 할래? 한번 죽어봐야 아멘 할 거야? 공부를 선교사적 마인드로 해야 돼. 순교할 각오로 해야 돼. 그럼 그러므로 하는데 야 저놈이 진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엄마 아빠 안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맨날 새벽 기도만 나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걸 보세요. 교회를 내가 안 믿는 부모야. 근데 새벽 기도만 나와. 이 새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놈이 학교 가라고 그래도 막 이리 쳐들고 저리 쳐들고 막 그래서 아침마다 전쟁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라는 곳에 빠지더니 약간 또라이 같은 목사를 만나더니 이상하게 새벽에 지가 벌떡 일어나서 뭐 어딜 갔다 오는데 맨날 새벽 기도라는 거 한다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는 걱정되겠냐 안 되겠냐? 걱정되지. 거기다 성적은 원래도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아져. 그럼 교회를 신뢰하겠냐 안 신뢰하겠냐? 나 같아도 그 교회 가서 너희들을 구출하고 싶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리고 그 선하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공부야 공부. 나는 공부라는 골리앗 성적을 올리는 골리앗 이거 반드시 승리해야 돼. 너희들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설렁설렁하지 말고 당신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당신이 잘됨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 이거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아멘? 오늘 다윗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조롱해. 그리고 비실비실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도 나가서 골리앗 이겨버리면 야 온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과연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될 게 한다고 그는 열심히 나가 올도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기도는요
주저리 주저리 내가 필요한 것 싹 다 막 40분 50분 물론 긴 설교 긴 기도 열심히 강구한 기도의 분량도 중요해요. 이건 물론 중요한데 진짜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일치가 되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구했던 것들을 내 입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해드리면 하나님과 결부된 하나님의 영광과 합치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